맛으로 소문 제대로 났다는 안산에 위치한 오늘의 맛집. 들어서자마자 자리 잡은 손님들로 이미 만석. 그리고 그 테이블을 채우는 건 바로 새빨간 명태조림. 붉게 물든 명태로 눈길을 끌더니 금세 손님들 입맛까지 완벽 접수. 아, 여름에 입맛 없을 때 한 번씩 먹어주면 입맛도 들어오고 좀 힘도 나는 것 같아요. 까마면서도 담백하고 환상의 맛. 집에서 이런 거 하려는 게 안 되네요. 집에서는 안 돼요. 쉽사리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맛, 방건조 명태조림. 입맛 당기는 맛은 물론 입안에서도 탱탱하게 살아있는 쫄깃함까지. 한번 먹으면 도무지 멈출 수가 없다는데요. 그리하여 소문난 맛 10중 탐구 분석해보기로 한 담당 PD. 일단 가격부터 스캔하고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중재로 주문 완료. 일단 매콤한 명태조림과 잘 어울리는 밑반찬들 보이고. 중짜 대령이요. 그런데 이게 다 몇 마리? 명태 머리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이렇게 시작해 놔도 나도 끝이 없는 반건조 명태조림. 한 마리를 세 토막으로 툭툭 잘라 중짜에 총 여섯 마리 명태를 사용한 것 확인. 와. 중짜인데요? 쪽도 여섯 개인데요? 명태조림 푸짐하게 제대로 즐길 수 있겠는데요. 아, 그래요? 네. 2인분, 3인분 사이네. 이렇게 지느러미, 이렇게 지느러미 튀고. 끝에 또 잘라. 이렇게 지느러미 튀면은 살이 깎여지죠? 흐트러지질 않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해도. 와. 부서질 것 같은데. 아, 원래 이래야 돼요? 네, 이래야 맛있죠. 그래야지 살이 탱탱하고 고소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. 아무리 못살게 굴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명태조림. 그러니 입안에 들어갈 때까지 쫄깃한 맛 그대로 살아있어 씹는 맛 하나는 일품이라는데요. 탱탱함은 물론 입맛도 드는 명태조림이 이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. 그렇다면 중독성 강한 맛을 낸 오늘의 주인공은?